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이 땅의 소외된 이웃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예수님, 그 뜻을 이어받아 오랜 기간 장애인을 섬겨온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해온 따뜻한 사랑이 세례로 결실을 맺었는데요. 은혜의 현장을 구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전 경기도 안남에 위치한 미사목민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교회에 들어오는 장애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예배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섬겨온 소망의 집 장애인들이 세례를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박대웅 이은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세례를 받은 기쁜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세례 받고서 기분이 어떤지 한 말씀 해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망의 어머님이가 건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사목민교회는 여러 해 동안 소망의 집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세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엔 소망의 집 장애인들과 제주도를 다녀오며 큰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민교회 성도들 이하 목사님 동역자로 붙여 놓으셨구나. 그게 대해서 굉장히 예배에 감동하고. 또한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먼저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목민 목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장애인들이 정말 많이 소외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너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제 마음속에 참 따뜻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 기쁨이 가득했던 세례식. 소외된 자를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